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상 시민학교 9번째 강의 부산대학교 이서영 교수님으로부터 타자성의 철학 현대윤리와 교육입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되게 젊으시네요. 아, 네. 예, 되게 얼굴도 밝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 부산대학교는 언제 부임하셨어요? 아, 저 2020년도 예, 3월에 왔습니다. 예, 제가 부산교대의 교수였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교수님 하면 비교적 친구 같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러시죠. 잘 알고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레비나스인데요. 아,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이마누엘 레비나스는 나치 정권 하에서 가족을 잃었고 자신도 제2차 세계전 때 전쟁 포로로 잡혔다가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집단 살상이랄까요? 이 비해 등 전쟁의 반인간성의 목격은 레비나스를 괴롭힌 실체적 공포였기에 그에게는 끔찍한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레비나스 철학은 이러한 체험들과 밀접하게 연결됐음을 나타내네요. 그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레비나스는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현재의 동유럽 국가고 과거에는 러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인데요. 그 영향으로 레비나스는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문학도 즐겨 읽었고요. 또 그는 후설 하이데거 같은 독일 철학을 또 공부해서 프랑스에 소개하기도 했고 또 일찍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주로 이제 철학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문화, 탈무드와 성경 같은 유대 문화, 독일 철학, 그리고 프랑스 철학 이 모두를 자기 사유의 자양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또 홀로코스트 경험입니다. 레비나스는 나치 정권 하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 살고 있던 그는 통역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고 이제 유대인으로 붙잡혀서 5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요. 군인 신분이었기에 다행히 살아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요 저서 중에 하나인 존재에서 존재자로 같은 경우도 그 초고를 수용소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경험들이 타자에 대한 그의 철학적 관심과 분명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레비나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상가들이 서양 전통 철학과 근대적 사유를 의심하고 또 반성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레비나스는 서양 전통 철학이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학적 관심사는 타자가 아니라 주체였으며 이 주체는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 자유로운 주체, 사유하는 주체로 그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보면 주체를 이렇게 상상할 때 우리는 주체가 사실은 항상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에게 타자와의 관계는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주체와 도덕적인 주체가 또 동일시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홀로코스트가 정말 합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또 그때 동참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은 모두 비이성적이었거나 이성의 힘이 없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레비나스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해서 근대적 주체상을 문제 삼고 윤리적인 주체, 책임으로서의 주체를 새롭게 상상하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고 보니까 결국은 홀로코스트 등등 이런 것 보니까 결국은 레비나스가 우려했던 이성의 타락, 괴물의 현상이랄까요?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을 목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비나스 철학으로 이 타자성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요. 영어로는 the other, otherness이죠. 사람이나 대상을 동일성, 통일자로 보지 않고 다름 또는 일성의 현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전쟁에서 보여지는 진짜성,
예, 폭력, 즉 일체가 일체의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전체주의 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개별성을 전체로 환원하는 이 보편주의적 계몽주의치다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에게 좀 어렵긴 한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비나스는 이런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포섭하려는 그런 자세를 비판합니다. 특히나 사람은 사물과 달라서 어떤 개념이나 범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타자이고 타자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결코 나의 이성의 힘으로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타인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타인은 나랑은 전적으로 다른 절대적인 타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뭐 무엇을 공부하셨는지 뭐 직업이 뭔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수님을 완벽하게 안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서 100가지, 1000가지 이렇게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그럼 그때는 과연 또 제가 완벽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아무리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코 그 사람을 100% 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통제하고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장애나 뭐 학교에서는 등수나 아니면 ADHD 같은 그런 말들로 하나의 속성이나 이름표로 한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설명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타자를 전체에 포섭하려는 전체주의적인 태도와 같고요. 이런 타자와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제 레비나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쉽게 잘 설명해 주는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네요. 제가 중학교 교사 시절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보성중학교 교사를 했는데 운동장에 늘 걸어다니는 교사가 있었어요. 주변으로. 그런데 그분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교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동질성, 동일자에 포섭 못하니까 이질성이죠. 네. 그리고 그 적응 못하고 그만둔 교사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네. 그걸 말씀드리니까 다 생생하게 드러나네요. 네, 나와 다른 것을 쉽게 배척하는 태도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네. 것이죠. 착한 신경 쓰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그게 움틀 수가 있는 거죠. 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자의 얼굴은 나를 호명한다.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바깥에 열려있어야 하고 바깥을 향해 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얼굴을 본다는 것은 타자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타자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의 합이 아니다 라고 했듯이 여기서 얼굴은 또 눈, 코, 입의 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얼굴을 보는 것은 그의 눈동자 색조차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눈 색깔이 다양한 서양인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레비나스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굴을 본다는 것은 눈, 코, 입과 같은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외모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이라든지 성별, 인종, 그리고 어떨 때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까지도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라고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면 나의 경험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손쉽게 규정하고 판단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듣는 것이고 때로는 또 소리 없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타자의 심연이 항상 있다는 것,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는 이런 겸허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답을 정해두지 않고 대화를 열어두는 것이 얼굴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답을 미리 정해두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누군가를 손쉽게 규정하고 대상화시키는 그런 말들에 민감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언어는 타자를 침묵시키고 대상으로 환원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얼굴들, 나에게 책임있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타자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일 수도 있고, 교실에서 만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깨지기 쉬운 모습으로 나를 호명합니다. 이런 타자를 환대하고 그에 응답하는 일은 주체의 단단한 갑옷이 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외면을 해버리면 아마도 나는 더 안전하고 내 삶은 더 안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기요. 또 부르면 늘 거기에 있고 여기에 응답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이제 책임 있는 주체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레비나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교사는 이 학생들의 부름에 늘 그게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부부사에 좋다고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서는 또 안 되겠네요. 네, 그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참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오만하지 말아야 되겠고 편견에 가득 찬 반성을 해봅니다. 레비나스는 인간 주체의 한계 그리고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면서 무한성, 즉 무한부의 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한성의 강조가 경쟁에 강조되는 신자유 시대의 교사들에게는 물론 일반 교사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매우 감당하기 힘들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가 왜 이 무한성의 개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무한으로서의 사유는 이제 장악하고 지배하는 사유가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는 결코 규정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그런 타자와 타자성을 존중하는 사유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자세, 세계와 타자를 대하는 겸허한 자세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특히나 모든 것을 경제적인 척도로 이렇게 환원시킵니다. 사람도 인적 자원으로 환원되고 학생들은 또 등수와 학력으로 줄 세워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윤리적 바탕을 잃지 않으려면 레비나스가 강조하듯이 각각의 사람은 결코 대상이나 수단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무한으로서의 사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타자에게 그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다가가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유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경험,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이성과 합리성으로 설명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삶을 아니 타인의 경험을 좀 섣불리 판단하고 재단하는 말들, 또 나와 다른 것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이 여기에 깃든 폭력성을 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레비나스 말씀을 들으니까 이 혐오사의 이 폭력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레비나스는 이 추상적인 딜레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상적인 순간들에 대한 책임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조한 홍하는 책임, responsibility는 경제적으로 계산되는 책무성, accountability와는 좀 다르죠. 어떤 책임을 레비나스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계산을 넘어서는 지점에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한으로서의 타자에게 열려있는 책임이고 또 채울 수 없는 책임입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어! 라고 하고 끝낼 수 있는 종류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고 할수록 더 깊어지는 종류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책임, 인과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그런 것인데요. 책무성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의무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이것은 측정 가능한 책임이고 완수할 수 있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셨듯이 레비나스가 의미하는 책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레비나스의 응답하는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 위해서 다시 대화의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에서 타자를 받아들이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먼저 타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입니다. 내가 나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알 수 없고 그 결과는 또 항상 불확실성에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사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어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교사는 거의 매 순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응답할 것인지 대화에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떤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가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타자를 향한 환대와 책임이 있고 이런 점들은 책무성 개념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타자에 응답하는 책임은 법이나 시스템 같은 것도 항상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과 시스템은 물론 중요하지만 좀 성근, 그물과도 같아서 모든 것을 결코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법이나 시스템은 없으며 더 나은 법과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항상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얼굴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이나 시스템도 타인의 고통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기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지 않으면 비인격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 아, 이 레비나스의 이 타자 철학은 참 상당히 강하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운 것 같은 그러나도 대단한 미래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흔히 이것과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신과 당신의 관계,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아주 강요하는 이 마르틴 부부의 만남의 철학을 상기시키기도 한데 맞습니까? 네, 닮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레비나스는 사실 부버에 100%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네. 왜냐하면 네. 부버의 나노 관계는 네. 여전히 상호적인 네. 관계 속에 있다. 네. 라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근데 레비나스가 더 강조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은 항상 나의 책임 네. 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타자는 이렇게 나 심지어 나와 같은 곳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의 위에서 나를 부릅니다 높이가 있는 존재라서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레비나스에게는 심지어 신도 이 타자를 통해서 옵니다. 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타자의 부름을 통해서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가네요. 네, 그런 종교적인 네, 알겠습니다. 느낌이 예. 이게 마감의 말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다수의 학생들을 환대해야 되는 교사들에게는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정책 당국자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미 잘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교사도 두려움이 있는 그런 취약한 존재입니다. 또 교실은 다수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할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매 순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매뉴얼이라든지 정해진 규칙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판단의 순간들이 바로 윤리적인 결정의 순간들이다 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사들이 스스로 판단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성급하게 제시되는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오히려 여기에 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스스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정책의 언어도 좀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렇게 변화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체념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 또 삶의 냉소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레비나스가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한히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어렵지만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이소연 교수님으로부터 레비나스에 대한 참 그 어려운 무한의 무한성의 철학, 한대의 윤리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데 이소연 교수님부터 저는 아주 쉽게 교사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레비나스를 잘 소화했지 않겠는가로 하면서 여하튼 우리는 오늘 위기의 시대 그리고 불안의 시대에 늘 살고 있고 또 개인과 또 현실 상황에 마주한 이 척박한 시대 속에서 좀 지혜로운 판단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이 한파에도 곧 봄이 올 거니까 이 어려운 시대 상황에 레비나스 말을 통해서 좀 더 봄이 올 거라고 믿는 그런 무한의 철학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